예, 이번에는 92쪽입니다. 예,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92쪽에 4번입니다. 이 문제도 무슨 문제죠? 딱 보니까 T 문제잖아,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재고 자산에서는 첫째, 그죠? T 두 개. 이거는 뭐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되죠, 그죠? 두 번째, 선입, 선출법. 그리고 평균법인데 아마 두 가지 이동 평균법과 총 평균법이 있죠, 그죠? 예. 세 번째 뭐죠? 그렇죠.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예, 이렇게. 네 번째 기타. 이 기타에서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재고자산에 포함할 거냐 또는 제외할 거냐, 그죠? 하고 이제 크기 비교죠. 여기 물가가 상승할 때 기말의 크기,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인 선의, 총후입인 순서잖아, 그죠? 크기 비교. 그리고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죠? 그럼 지금 우리가 92쪽에 4번 문제가 내가 이거잖아, 그죠? T 계정. 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보세요. 화재 손실이 얼마고 물었습니다. 화재 손실. 예. 그럼 화재 손실은 뭐죠? 기말 재고 문제잖아. 그런데 기업 니은 디귿 리을을 보니까 원가의 이익을 가산. 아하, 요거는 요 T 계정 해야 되겠네요, 그죠? 원가 나왔으니까 기초 기말 매일 매출 원가. 그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 지금 매출 원가 지금 구해봐라. 아, 매출 원가에 30% 이익을 가산하다 그랬습니다. 곱하기 1.3. 는 매출이죠. 여기 매출이다, 그죠? 매출이죠. 이렇게. 기초가 얼마입니까? 120만 원. 그리고 매입 보세요. 총 매입액은 540만 원이고, 환출, 애누리, 할인 다 빼야 되잖아, 그죠? 환출도 빼야 되고, 애누리도 빼야 되고, 할인도 빼야 되니까 40만 원 빼야 되니까 매입은 500만 원이죠, 그죠? 그럼 매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총 매출 680만 원입니다. 환입 빼야 되고 매출을 빼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650만 원, 이 650만 원입니다. 그런 얘기에서 매출을 구할 수 있죠. 얼마에서 1.3을 구하면 여기가 나왔습니다. 나눠주면 되죠, 그죠? 500만 원. 여기 500만 원이니까 이거 더하고 빼니까 얼마? 120만 원 나왔네. 그런데 문제에서 보니까, 그죠? 파손품 평가액 20만 원. 이거는 불안탄 거죠, 그죠? 예, 그럼 요만큼은 남아있다, 이 말이죠. 남아있는 거 빼고 나니까 얼마? 그렇죠. 정답. 여기 답이 되죠. 100만 원이 답이다, 그죠? 예. 다음에 5번 문제. 5번 문제도 마찬가지 이거네, 그죠? 요 5번 문제도 풀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익이다, 그죠? 이렇게. 예. 매출이 구하라. 기초 10만 원. 기말 25만 원. 기초 10만 원이고 기말 25만 원입니다, 그죠? 매입액 나왔습니다. 우선은 5천 원이죠. 매입 비용 더해야죠. 매입 우선은 5천 원에다가 매입 비용 더합니다, 그죠? 2만 원 더하고 매입 할인 빼야죠. 매입 비용도 빼야 되겠네요, 그죠? 요거 아시겠죠, 그죠? 예, 빼고 나면 얼마죠? 53만 나오겠네. 예, 53만이다, 그죠? 예. 그리고 매출. 50만 5천 원인데 매출 할인 5천 원 빼고 나니까 50만 원이죠. 예, 다 했습니다. 예, 계산하면 되죠? 더하고 빼면 되잖아, 그죠? 75만 원에서 빼고 나니까 얼마입니까? 12만 원 나오네. 정답. 예. 맞죠, 그죠? 4번 정답이다. 예. 다음 6번.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재원을 평가하는 경우에 다음 설명이 맞는 것.
선입 선출법은 그죠? 항상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이라는 걸 보세요. 간단히 이런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10원짜리가 그 다음날 12원 되고 14원 되더라. 선입을 한다는 걸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걸 먼저 파는 거잖아. 이게 남죠. 기말이 큰 거 남잖아. 그죠? 이걸 먼저 파니까 이게 남, 기말이 크다. 요거 하나 하시면 돼요. 기말이 큰 게 남더라. 원리가 이거잖아. 그죠? 한번 보세요.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하는 아니죠. 우리가 먼저 들어간 걸 먼저 파는 게 실제 물량 흐름과 같죠. 그죠? 우리가 나중 들어간 걸 먼저 팔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생선 같은 거,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상해버리잖아. 그죠? 두 번째. 법인세 전력을 얻으셨다 그랬습니다. 기말이 크면은 이익도 크죠. 크면은 세금도 어떻게 있습니까? 마이너이 되죠. 그죠? 예. 틀렸네. 그죠? 수익과 비용이 잘 이루어진다가 아니죠. 이걸 옛날 걸 오늘 팔았으니까, 옛날에 사왔던 걸 오늘 파는 걸 해서니까, 원가와 판매가 그 사이에 시간의 차이가 생기잖아. 그죠? 시차가. 그러면은 그 시가 더 많이, 그죠? 예, 비교가 좀 잘 안 되겠죠. 그죠? 그 잘 안 들으신다 봐야 됩니다. 재고자산의 현행 원가와 그, 최근에 들어온 이게 재고자산 맞잖아. 4번 맞다. 그죠? 물가가 상승할 때 보수주의다. 물가가 상승할 때 이익이 커져버리는데 보수주의 아니죠. 이익이 작아지야 보수주의잖아. 그러니 우리는 문제가 이렇게 이론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간단하게 또 생각해서 문제를 푸세요. 알겠죠? 후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먼저 파는 거잖아. 이거. 반대가 되죠. 그죠? 기말이 작아진다. 이익도 작아진다. 그럼 세금도 작게 낸다. 이 보수주의 방법이다. 그리고 요거는 수익과 비용이 잘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예. 다음, 7번 문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산과 이익 측정의 관점에서 평가 사이 어떤 것을 선입하는가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요 문제죠. 요 문제, 그죠? 그럼 우리가 물가가 상승한다는 가정이니까,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는, 그죠? 요게 물가가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는 선, 이, 총, 후에 되잖아. 그죠? 예. 그러면은 이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기말이 커지고 그러면 이익도 커지고 세금도 많이 내죠. 그죠? 예, 이런 결과인데 한번 보세요. 선입에서는 재고자산 높게 평가된다. 요게 선입은 높게 평가된다. 이익도 높다. 맞네. 그죠? 후입은 이익이 높다. 후입은 이익은 적어야 되죠. 틀리네, 그죠? 7번에서는, 예. 아, 낮게, 이게 틀리네. 낮게 평가했네. 1번 틀리네, 그죠? 예. 3번. 선입에서는 요게 높고 요거 낮다 했는데 또 틀렸고. 4번. 총평균법. 요거네, 요. 총평균법은, 선입과 후입 사이에 그러면서, 요 선입과 요 사이. 맞네, 그죠? 이동평균법 요걸 사용하게 되면은 후익과 이동은 이렇습니다. 이동은 금액이 요거하고 요게 요거하고 요렇잖아. 그죠? 이동은 요거하고 가깝지 선입과 이 후입하고 좀 멀잖아. 거리상 그래서 됩니다. 요거하고 좀 가깝지. 요거하고 멀잖아. 요거. 그죠? 8번은 기능별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럼 매출원가를 묻는 거는 결국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매출원가 물을 때는 한번 T계정 이용하셔서 이렇게 매출원가다. 기초 매입 기말 이때 요 매출원가 묻잖아. 그죠? 요거 얼마고 묻혀 있죠. 그럼 기초는 80만원 매입 200만 원. 요거 해야 되잖아요. 기말하면 되고. 기말에 지금 현재 보니까
나왔죠, 그죠? 장부. 장부가 400개입니다. 한 개당 500원이네, 그죠? 그럼 얼마? 20만 원이죠. 실제가 350개고 500원이니까 17만 5천 원이죠. 시가 한 개당 450원이고 350개니까 예, 얼마죠? 15만 7,500원 되죠. 시가는 순실현 가치가 시가입니다. 그죠? 실제 수량해야 되니까. 알겠죠? 예, 그래서 요래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 차이가 2만 5천 원이죠. 요게 간모 손실. 요 차이 있죠? 예, 요 차이 얼마? 17,500원이죠. 요게 평가 손실. 요게 말하면 기말 재고입니다. 그죠? 자, 문제에서 우리는 항상 이러자 그랬죠. 그죠? 이 기말 재고는 항상 기본 장부 여차. 이걸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리니까 제가 항상 그랬습니다. 요 금액 항상 장부를 하자. 요. 하고 나서 단서 조항을 보자. 단서. 자, 문제 한번 보세요.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로 처리하라 그랬죠. 이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이거는 매출 원가로 처리할 거, 이게 포함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자체에서 보세요. 280만 원에서 20만 원 빼니까 이 260만 원이잖아. 그래, 요걸 포함하라 그랬으니까, 플러스 요걸 포함해버리니까 얼마입니까? 264만 2천 원이죠. 264만 2,500원 되어 있네. 그죠? 2번이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예, 9번 문제. 재고자산의 측정과 관련된 내용인데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취득원가와 순실현가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이거 재고는 저가법이니까 맞죠? 그죠? 예, 맞고. 2번, 매입원가와 전환원가, 그리고 현재 상태의 기타원가를 모두 포함한다. 맞죠? 그죠? 순실현가치라는 거는, 그죠? 추정 판매 가격에서 추가 비용이나 판매 비용을 뺀 거다. 맞죠? 재료원가나 노무원가, 기타 중에서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은 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비용 처리는 당연하죠. 그죠? 5번, 매입원가는 매입 가격에 수익관세와 재세금, 매입운임, 하용료 등 취득관리, 지관리 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아니죠. 예. 이걸 가산해야 되죠. 매입가액에다가 그 소요된 비용은 모두 포함해야 됩니다. 그죠? 잘못되었습니다. 5번. 예. 다음 10번. 재고자산으로만 묶인 거 그랬습니다. 건물은 유형자산. 2번. 미수인 것은 이거는 금융자산이죠. 그죠? 선수금은 부채고. 3번의 정답, 4번의 유가증권은 금융상품이고, 5번에서 대여금 금융상품이고, 11번 재고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 그랬습니다. 건설회사가 분양을 위하여 공사중이나 이걸 팔기 위한 거죠. 판매용은 상품입니다. 닭 사육 가공 판매업체가 회사가 사육 중인 닭, 이것도 팔기 위한 거잖아요. 상품이고, 카지노 업체의 기업이 구입한 그 카지노 업체가 사용하기 위한 기계, 이거는 유형 자산이죠. 그죠? 예, 자산. 유형 자산. 조선업체에서 주문받아 생산 중인 선박, 이것도 팔기 위한 거죠. 상품. 기업이 치약생산에 사용하자는 원료. 원료. 이거 재고 자산 맞죠? 그죠? 12번. 뭐 묻습니까? 매출이 묻고 있네요. 그죠? 매출이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예. 매출이 물어봤다. 이렇게 해서. 기초, 기말, 매일, 매출, 이. 예, 여기잖아, 그죠? 예. 그러면은, 매출한 상품의 총금액이 1,052만 원이다. 근데 거기 에누리오 환입 20만 원 있네, 그죠? 매출하는데 1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32만 원 빼야 되니까, 매출 상품 운반비는 비용입니다. 제외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32만 원 빼니까, 1,020만 원이네, 그죠? 그리고 매입 1,000만 원이죠. 거기 에누리 할인 빼야 됩니다. 매입 할인 빼야 되죠. 매입은이면 더 해야 되죠, 그죠? 더 하고, 잘 아시죠? 1,000만 원에서 환출 50만 원, 할인 20만 원 빼야 되고, 운이면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뺄 게 40만 원 빼야 되면 960만 원 되겠네요, 그죠? 이게 960만 원이다.
그리고 기초 상품은 250만 원입니다. 기말 상품은 330만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얼마고 묻고 있네요, 그죠? 알 수겠죠, 그죠? 더하면 얼마입니까? 1350만 원에다가 빼니까 140만 원 나옵니까? 예, 정답 140만 원 맞네, 그죠? 예, 맞습니다. 자, 다음에 13번. 기말 상품 재고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다. 기초는 제로다. 평가 손실과 매출원가는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예, 그럼 일단은 매출원가 모르니까 이렇게 구해보겠습니다. 보세요. 매출원가 얼마고 묻고 있고, 여기 기초, 기말, 매입이죠. 예, 이렇게 해서. 그거 보니까 지금 기초는 제로, 매입은 500만 원. 됐죠? 예, 기말에 지금 현재 그 주어진 자료를 보세요. 지금 기말이 여기 있잖아, 그죠? 기말이 나와 있는데 여기 뭐가 있습니까? A, B, C가 있죠. A, B, C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지금 뭐죠? 원가와 시가가 필요하죠, 그죠? 이 시가로 하는 거는 순실현 가치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순실현 가치 아시겠죠? 예, 그래서 취득 원가는 20만 원이고 A는 20만 원이고 B는 15만 원이고, C는 30만 원이죠. 우리 재고 자산에서 시가라 하면 순실현 가능 가치. 줄여서 제가 순실현 가치라고 했습니다. 순실현 가치란 말은. 그러면은, 그거 보니까 지금 현행 대체 원가와 순실현 가능 가치 나와 있죠. 그 현행 대체 원가가 아니고 뭐죠? 순실현 가치죠. 그죠? 그래서 순실현 가치가 얼마죠? 23만 원입니다. 또 하나 얼마죠? 11만 원이고, 또 하나 얼마죠? 29만 원이죠. 자, 이제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걸 지금 평가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항목별을 그랬죠. 따로따로 해야 되죠. 항목별이 원칙인데, 유사 항목 뭐라 한다? 조별로 하고. 총괄할 수 없다. 그죠? 총괄한 거, 이거 다 더하면 얼마죠? 65만 원이잖아. 이거 다 더하면 얼마죠? 63만 원이죠? 이래 하지 마라 이겁니다. 이렇게. 이게 뭐죠? 총계 기준. 총액 기준 또는 총계 기준이라 합니다.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할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별로 해야 되죠. 그죠? 자, 보세요. 종목별, 항목별로 합니다. 요거 둘 중에 낮은 쪽, 저가법. 요거잖아. 그죠? 둘 중에 적은 쪽. 요거. 둘 중에 적은 쪽. 요게 저가법이다. 그럼 요거 다음 얼마? 60만 원이죠. 요게 기말이다 이거죠. 기말. 요걸 기말 재고로 본다. 그럼 500만 원이면 얼마? 440만 원 나왔네. 됐죠, 그죠?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보세요. 20만 원짜리가 20만 원된 거잖아. 이거는 저가법이니까 이거는 무시해버렸잖아, 그죠? 이거는 20만 원짜리 샀다가 이거는 무시해버렸으니까 20만 원 되었으니까 이거는 이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잖아, 그죠? 이거는 취득을 15만 원 주고 했는데 15만 원 되어 있으니까 얼마 내렸다? 4만 원 내렸잖아. 그죠? 30만 원에 취득했던 게 29만 원 되었으니까 만 원 내렸죠. 결과적으로 손실 얼마 봤습니까? 5만 원 반 거죠. 그러면 그 묻는 말, 매출원가 얼마냐? 440만 원이고, 손실이 얼마다? 5만 원이다. 그죠? 440만 원과 5만 원이죠. 예. 440만 원과 5만 원이네. 그죠? 예. 정답. 네. 13번에 정답 몇 번이죠? 정답 표시가 안돼 있네. 그죠? 13번의 정답은, 예. 440만 원과 5만 원입니다. 예, 440만 원과 5만 원이니까 4번이네, 그죠? 4번. 예, 13번에 4번. 예. 그 정답 표시를 좀 표시해 주셔야 되겠네, 그죠? 정답 표시가 안돼 있네. 예. 13번에 4번입니다. 아시겠죠? 예, 됐습니까?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4번 문제. 물가가 상승할 때 재원을 평가해서 설명을 옳은 거 바로 이거죠. 이거. 선이 총 총평균법은 요거는 리프가 아니고 후입이죠. 그죠? 선입을 하다 우리가 피포라 이랍니다.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하죠.
그 총평균법은 이 후입보다 기말 낮은 게 이게 기말이 높은데 기말 낮다고 틀렸네 그죠? 2번 이동평균법은 요거는 선입보다 여기 매출원가 높다 맞네 그죠? 예 맞죠 정답 이거는 요 그려놓고 하나하나 체크하면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많은 뭐 체크하면 되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예. 다음 15번 보세요 재고자산의 측정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거 1번 표준원가법이나 소매제호 등의 원가선정 방법은 그러한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와 실전과 유사한 경우에 편의상 사용할 수 있다 맞고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 항목의 원가를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동 용역의 원가는 개별법 사용에 결정한다. 맞는 말이잖아, 그죠? 개별법은 기말적으로 남아있는 항목을 선택하는 방식을 이용해 손익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맞죠, 그죠? 개별법 하는 거는 뭐냐면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세요. 내가, 10개를 10원에 사왔고, 또 10개를 12원에 사왔습니다. 그리고 팔았는데, 예를 들어서 12개를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냐? 11원에 팔았다. 선입을 하면 이걸 팔았잖아, 그죠? 후입하면 이걸 먼저 팔았죠. 평균하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개별법 하는 거는 내 맘대로 하는 거, 내 맘대로. 요 12개를 갖다, 요거 9개, 요거 3개 팔았다. 요거 3개 팔, 요거 9개 팔았다. 요거 8개, 요거 4개 팔았다. 요거 6개, 요거 6개 팔았다 해도 되고. 요거 5개, 요거 7개 팔았다 해도 되고. 이게 계열법입니다. 아시겠죠? 그,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자주 생기는 아니고, 왜냐하면 계열법을 사용하는 데는 주로 보면 이제 고가품이죠. 말하면 뭐, 피아노. 판매 이런 거든지 뭐그 하루에 뭐 한두 개 팔리는 데 있죠. 뭐 그런 금은방 뭐 예, 그런 데에서 하는 방법이지 일반 상거래가 빈번한 데서는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게 있다 하는 거 아시면 되겠고 그다음 개별법이 적용되는 재고자 단가는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을 사용해. 이거 뭐 잘못됐네. 후입은 인정 안 하잖아. 그죠? 예, 4번 잘못되었습니다. 가중평균법이라는 거는 주기적으로 계산하나, 한 시기마다 계산하나, 살 때나 생산할 때마다 계산하는 거. 그래, 한 기에 몽땅 계산하는 게 무슨 법? 총평균법이고, 그때그때 계산하는 게 뭐죠? 이동평균법이잖아. 그죠? 그걸 묶어서 뭐라 한다? 가중평균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그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복습 문제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뭐 하죠? 그래서 종합 문제 들어가죠. 그죠? 예. 자, 뒤로 한가 볼까요? 예. 한번 넘겨보세요. 예. 251쪽입니다. 251쪽. 예. 예, 251쪽이 이제 우리 재고 자산에 대한 기출 문제. 그죠? 앞단이 왔다가 뒷단이 이제 왔다가 가고 다시 또 돌아올릅니다. 그죠? 예, 다시 또 돌아와서 하고 이럴 거니까 그 문제가 이제 뒤쪽에 있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예, 1번 보세요. 회계에서 매입 수량이 매출 전후보다 많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 매입보다 팔았던 게 매입 수량이 매출 전보다 많다. 매입이 많다 이라는 건 기말에 재고 남다 이 말이겠죠. 그죠? 사왔는 게 파는 것보다 많다는 거는 기말이 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물가가 상승할 때 토론을 찾아봐라 이거잖아요. 그죠? 크기 비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보면서 답 찾으면 되겠죠. 그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선입에 따라 매수가 넘어갑니다. 예. 3번 예. 매수가 얼마 풀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예. 어떤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나 여러분들이 풀 수,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들은 제가 넘기겠습니다. 예.
그래야만이 좀 약간 어려운 문제 이런 거좀 제가 충분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야 되지. 그리고 또 기본적인 또 그래도 아, 나는 모르는데 하시는 분들은 그 질문란에 올리세요. 올리시면은 또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예. 또 그런 분들은 예, 기본서를 좀 보셔야 돼요. 제가 넘어가는 거는 기본 과정을 거치신 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거는 좀 기본적인 거는 좀 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중복되고 기본적인 거는 좀 넘어갈 겁니다. 예. 매춘과 얼마고 물었습니다. 기초, 기말, 매입, 매출은 이거 얼마고 묻죠, 그죠? 자, 이거 보겠습니다. 보세요. 기초는 80만 원입니다. 매입은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말이 안 조졌죠, 그죠? 예, 그럼 요 자료가 나와 있잖아, 거기 보니까. 나와 있는 게 뭐가 나와 있죠? 장부 나와 있네요, 그죠? 장부가 1,000개고 단가가 1,000원입니다. 100만 원이죠. 실지 950개 1,095만 원이죠. 뭐 다른 건 없네, 그죠? 시가는 안 나왔네. 요 차이가 뭐죠? 5만 원이죠. 이게 뭡니까? 그렇죠. 평가 손실이죠. 평가 손실. 우리는 항상 장부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말에 그랬죠. 일단은 기말 해놓고 580만 원, 요 빼면 얼마? 480만 원이잖아. 그죠? 자, 이제 그게 주어진 말 찾아보세요. 이걸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문제에서 보니까. 예. 보니까 감모 손실 중에서 20%는 정상적인 발생으로 보고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요 중에 20%만 이어라 이 말이잖아, 그죠? 플러스 요 20% 얼마? 만 원이죠. 답이 얼마? 481만 원 되겠네, 그죠? 그렇죠? 다음 4번 문제. 이 문제는 뭐 이거네. 이 문제. 그죠? 20만 있는데 기말 재고가. 이 20만 있는데 아래 사항이 반영 안 됐다. 정확한 기말 이거 반영하면 얼마고 이 말이죠. 이거 다 더하면 얼마고. 이거 얼마고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첫 번째. 하와이에 선적지 조건으로 팔았는데 아직 운송 중입니다. 내가 팔았죠, 그죠? 예, 그러면 이거는 뭐 하죠? 제외시켜야 되죠. 내가 팔았으니까. 두 번째, 시용 판매 조건으로 부산에 인도한 상품이, 그죠? 매입에서 표시를 받은 상품이 2만 원 판매됐다, 이 말이죠. 만원 남아있네. 세 번째, 도착지 조건으로 상을 수입했는데, 아직 도착 안 됐으니 내거 아니죠? 제외 끝났습니다. 얼마? 21만 원. 정답. 5번 문제. 상품 매입과 관련된 현금 지급액 계산. 이거는 묻는 말잘 봐주셔야 돼요. 제가 항상 이거. 뭐를 묻는지, 그죠? 예. 이걸 뭐를 묻는지를 몰라서 또못 푸시는 분이 있는데 문제 잘 모르겠으면 문제를 한번 보세요. 이래 보다 보면 아하 이게 뭔지 대충 좀 감이 잡힐 겁니다. 알았습니까? 뭐를 묻는지 예 묻는 말 알겠죠? 그것도 보면 매입채무 나왔잖아요, 그죠? 매입채무 하면 부채죠, 그죠? 그럼 여기에 기초 기말이고, 지급 매입. 요구해봐라, 이 말입니다. 현금 지급, 아시겠죠, 그죠? 문제가. 그러면은, 자, 보세요. 매입 채무에서 기초 매입은 80원이고, 기말 매입 120원이죠, 그죠? 요게 안 주어졌죠? 요건 어디서 구해야 된다? 그렇죠? 상품에서 구해봐라, 이거죠. 당연히 요구하는 게 상품에서, 그죠? 예. 그거 딱 자료 보니까,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익 나오죠. 이렇게. 그죠? 그 매출은 500원이다. 이익은 100원이다. 그죠? 기초상품 120원. 그리고 기말 110원이다. 이거 구할 수 있잖아. 됐죠? 그죠? 예, 그러면은 610원에다가 220원 빼면 390원 나오네. 이게 390원이다. 끝났네, 그죠? 예. 답은 얼마? 350원.
매입 채무는 350이다. 그죠? 예, 5번에 예, 5번 되겠.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하시고 예, 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